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모이에킨 실무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무 모이에킨 과정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과제를 제시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한 9주차에서 6주차, 9주차에서 한 10주차 정도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은 보통 한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그 다음에 집필 과정까지 예, 진행을 하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3개월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 기간들을 완성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일주일 단위로 이제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 학생들이 해야 할그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주제들은 선정을 해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모이에킨 실무에 필요한 주제를 하나를 크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강의 안에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하면은 한 4주 정도는 잘 해냅니다. 왜냐면 4주 동안에는 열정이 붙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열정이 불탈 시기가 딱 4주. 그 다음에 이제 5주 정도에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참여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주 정도까지 가는 분들은 전체 인원의 한뭐한10% 정도? 정말로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10% 정도 돼요. 오히려 무료로 강의를 할때더 참여율이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료로 강의를 이게 진행을 제가 한 4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과제를 안 하면은, 나가라고 했어요. 떨어뜨렸습니다. 그 스터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멤버들은 거의 다 책까지 다 썼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정말 책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취업도 잘된 편이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과제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내 돈을 내가 강의를 듣는데 꼭 굳이 과제를 해야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미 선택한 상태에서 과제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건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딱 정해버렸어요. 자신이 어떤 3개월 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취업할 때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장기 결과물을 딱 정하는데 좀 크게 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동기들 아니면은 이게 특히 이제 교육기관들 쪽에서 이제 다른 그 학생들이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주제를 선택한 것을 보면은 뭔가 커요. 되게 제가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 같은 거,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그런 것들도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포렌식 기술이나 이전에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 그 교육기관에 와가지고 처음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그런 주제들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앞에 보안 공부하기도 되게 벅차고, 그다음 수업하는 것조차도 따라하기 되게 힘든데 뒤에 뭐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 주제들이 막 몰아치니까 사실 머신러닝이나 AI 또 공부하는 것도 막몇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지치죠, 당연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한 4주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4주가 지나면은 좀 인내심이 좀 떨어집니다. 좀 지쳐요. 지치고 공부하는 것도 확실히 좀 많이 지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장기 결과물만 바라보다가 많은 변수하고 지침에 의해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A라는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다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B라는 교육기관으로 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아요. 그래서 왜 그냥 무료니까 무료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강비는 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서 이제 이게 수강이 다 하면은 뭔가 취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이렇게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 지쳐요. 이게 뭐 다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프로젝트란 목표들을 우선은 세웠으면은 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세요. 일주일 단위로 쪼개요. 근데 무조건 쪼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지식들이 분명히 앞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뭐 하나 구축하는데 요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고 뭐 하나 구축하는데 일주일 단위 쪼개고 이런 식의 방식보다도 이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완성도가 있는 걸로 해서 쪼개세요.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완성도에 있는 기준으로 쪼개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들이 없더라도 그게 없더라도 못하는 거죠. 뭐 변수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못하더라도 이 일주일 단위로 했던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3개월 동안 했을 때 이게 다 개발이 되어야만이 뭔가 결과물이 있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일주일 단위의 결과물들이 있으면 뭔가 수행한 것처럼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들도 나오도록 쪼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저는 이제 모예킨 장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요. 더 욕심 부리진 않습니다. 여기다 무슨 뭐 AI나 머신은 이거 안 넣어요. 뭐 IoT 해킹 같은 거는 뭐 별도의 과정이 별도의 이제 뭐 과제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모예킹과 침해사고 분석이라는 것을 조금 융합을 합니다. 왜 그냥 모예킹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나 좋은 대기업 쪽에서 침해사고 분석이나 보안관제 쪽으로 혹시나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바로 좀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런 주제를 큰 프로젝트로 정했다 합시다. 이것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단기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냐면 AWS 탑10에 대한 우선 공격 기법들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모이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SQL 인젝션이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취약점들을 이해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공부를 했다,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만 가지고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뭔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의 목표를 해요. 왜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 정도 강의를 듣는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반복하고 뭔가 완벽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이 정도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구성했던, 만약 우리가 쇼핑몰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쇼핑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진짜 취약점 진단 여러분들이 모이킹 하듯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좀 뭐라고 하냐, 추천하는 사이트가 바로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exploitDB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만약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제를 찾고 싶다 그러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찾으세요. 아마 요거 안 나올 거예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찾으시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 달하고 저번 달에만 등록한 것만 해도 하루에 한 개 정도가 쭉 꾸준히 등록합니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은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장고 같은 형태의 웹 서비스 아니면은 뭐 화츠업보드 골드 뭐 이건 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있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취약한 어플리케이션도.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좋은 주제죠.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공부를 하시면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요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SQL 인젝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크로사이트 그 다음에 뭐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한 4개에서 적어도 4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일주일 단위로 쪼갠다고 했을 때한 4주에서 10주. 근데 너무 길어요. 한 4주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4개 정도만 뽑아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력서 쪽에서 내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고 우회기법이나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거는 우회기법도 하나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공부했던 지식이 어차피 요 안에 장기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걸 모아서 그냥 하나의 OWASP 탑10 기반의 취약점 분석 보고서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고서는 여러분들 잘 써야겠죠. 보고서는 여러분들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분석한다고 해서 요거를 뭐한 5장이나 6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죠. 양식이 잘 맞춰서 취약점에 대한 개요들, 취약점에 대한 상세 분석,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제시를 한 보고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나는 배웠어. 근데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 구축을 해야 돼요. 환경 구축하는 데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실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냥 구축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이라는 것을 구축을 할 겁니다. 뭐 크게는 여러분들 그냥 VM웨어 한두 개로 구성을 할 것이고, 아니 작게는 가상 환경 한두 개로 구성을 할 거고, 크게는 우리가 EXSI VM웨어 스피어를 이용해 가지고 크게 구성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축적이 될 거란 말이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또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한두 개 나올 수가 있고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도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들이. 왜냐면 실무에 대한 그런 보안 장비 솔루션, 오픈 도구를 이용한 보안 장비 솔루션의 운영 방법들, 통합 로그 시스템에 대한 뭐 ESM 통합 로그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ELK 스플렁크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다 주제를 선택을 하자는 것이죠.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제들을 또 선택하면 여기서 보고서 4개, 여기서 보고서 한 4개 정도. 여기서 안 끝나죠. 침해 사고 분석에 이제 구축도 하고 우리가 웹패킹도 배웠어.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큼은 다 가상 환경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 모이킹하는 환경들을 다 구성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모이킹 쪽으로 뭐 취업하는 데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라면은, 근데 요거를 이제 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침해 사고 분석 프로런시, 그 다음에 포렌식 기술 같은 것도 조금 익힙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다 공부하시려면은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하지만은 제가 공격했던 거, 자신이 공격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이요. 여기다 이제 뭐 악성 코드 분석까지 공부하시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침해 사고 분석 프로세스나 포렌식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이 구축했던 거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기간들을 두면은 각각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이벤트 로그 분석이나 통합 로그 분석 관련된 포렌식 기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떠한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 내가 공격을 했는데 그런 백도어들이 뭐 설치가 됐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보고서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세어보면은 4개 정도에 한 2, 3개 정도라고 했을 때 벌써 10개잖아요. 10개죠. 그러면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작은 주제로 10개 정도는 쓸 수가 있다. 나중에 이 장기 프로젝트가 뽀개지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 장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뽀개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특히 혼자 진행하기에 벅찬 것들이 보통 이제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팀 단위로 많이 합니다. 뭐 교육기관 쪽에서도 팀 단위로 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개인들이 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팀이 이렇게 다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하나씩 진행을 하겠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팀 프로젝트라면 제일 문제가 뭐죠? 팀원들의 변수가 너무 많아. 나는 자격증 공부할래, 나는 뭐 이렇게 뭐 적성 검사 그거 준비해야 돼, 대기업 준비해야 돼, 뭐뭐 하면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수행한 시간들이 없고 바로 장기 프로젝트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나중에 과정이 한 3개월에서 정말 길면 한 6개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못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이것만 바라보고 갔다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딱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강의가 시작이 되면은 그 일주일 동안에 했던 것들을 주말에 복습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보고서를 작성을 하세요. 어떻게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할 겸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또 다시 우리가 5일 정도 강의 들었으면은 주말에 이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세요. 끝내세요. 끝내시고 나중에 이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조금 더 정리하면은 훌륭한 장기 프로젝트가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거든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 할때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정말로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쪽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